요즘 계속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오늘 모처럼 만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이네요. 해도 나고요. 하늘이 아주 맑죠? 예, 구름도 예쁘고 매미도 덩달아 아주 시원하게 울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리골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메리골드는 제가 엊그저께 며칠 안 됐어요. 2, 3일 전에 가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땅에 꽂아놓은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땅에 꽂기만 해도 잘 사는 식물 5가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메리골드도 마찬가지예요. 메리골드는 장마철에 이렇게 가지 잘라가지고 그냥 꽂아놓으면 다 삽니다. 실패 확률 0%예요. 정말 메리골드가 진짜 생명력 하면 다 어떤 식물에 뒤지지 않거든요. 아무렇게나 해도 정말 잘 살고 던져 만나도 잘 사는 식물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골드 모종 같은 거는 많이 살 필요 없으시고요. 모종 하나만 사면 그 해에는 조금 뭐 밭을 만들기 힘들어도 이듬해에는 정말 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연발화도 엄청 잘 되고요. 그리고 그 가지 이렇게 잘라서 그냥 이렇게 꽂아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서 비 오는 날요. 비 오는 날 하셔야지 예, 잘 삽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꽂으시면 무조건 잘 삽니다. 삽수도 다른 것처럼 그렇게 골치 아프게 뭐 일일이 다 손질해 가지고 뭐 이파리 한두 개만 남기고 이렇게 삽수 손질 안 하셔도요. 그냥 이렇게 대충 정말 대충 정리해서 꽂아놨죠. 이렇게만 놓으셔도요. 지금 다 이거 다살 거예요. 지금 그늘진 곳은 처지지 않았죠. 근데 지금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햇빛 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처지긴 했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물이 오르고요. 또 이제 앞으로 또비 소식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살 거라고 봅니다. 텃밭 가장자리에 있던 메리골드들도 이렇게 싹둑싹둑 키를 다 예. 잘라줬어요. 아, 키가 비가 너무 커서 다 쓰러지고 하니까 보기가 너무 싫고 관리도 힘들어서 이렇게 아주 깡뚱하게 잘라줬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새순 나와가지고 얘는 서리 내리기 전까지, 서리가 첫 서리까지는 견디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잘 꽃이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다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텃밭 가장자리가 싹다 메리골드였는데 이제 가을 작물 심느라 제가 여기에 있던 메리골드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치워놨는데 얼마나 메리골드가 생명력이 강한지를 그 뽑아놓은 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리골드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쪽이 다 메리골드 밭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이쪽 여긴 공터인데 저희가 온실을 지으려고 비워놓은 공간이거든요. 여기 자꾸 풀이 나서 이제 풀을 제가 주기적으로 깎아줬는데 그 깎는 것도 힘들고 해서 메리골드를 뽑아서 이쪽으로 다 던져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말라 보이죠? 이거 이 중에서 아마 상당 부분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잘 자랄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일로 던져놨거든요. 제가 왜 그런 믿음을 갖냐면 다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이 메리골드 꽂힌 부분 있죠? 꽂힌 부분이 이게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비가 수분을 흡수한 그 수분만으로 이렇게 씨앗이 발화된 거예요. 메리골드는 이런 거를 흔하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그 까맣게 이렇게 꽂힌 부분이 비를 맞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분만으로 이렇게 발화가 잘 돼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발화가 됐죠. 요즘 계속 가을 장마라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땅에 닿지 않아도 이렇게 다 발화가 돼요. 얼마나 발화가 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 오돌도돌하죠. 이게 다 뿌리예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이 공중뿌리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라서 심어서도 바로 다 사는 이유가 이렇게 공중뿌리가 널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 놓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땅에 닿는 모든 줄기에서 다 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상태로 놓으면 지금은 이거 뽑은 지가 한 뭐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데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하늘을 향해서 살아있는 줄기들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다시 제대로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 상당수의 메리골드가 다시 자라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 너무 많아서 풀 깎기 귀찮아서 이쪽에다가 제가 다 던져놨는데 다 뽑아낸 게 좀 아깝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깝지만 그래도 이 메리골드의 생명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메리골드는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처음에 심으시는 분들은 딱 한 포트만 사시라고. 색깔별로, 종류별로 한 포트씩만 사셔갖고 심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 포트 사가지고 그 해에만 좀 견디시면 그 이듬해부터는 진짜 뭐 씨앗바라는 100% 되고, 씨앗도. 그리고 그 해에도 조금 자라면 또 잘라서 꺾꽂이 그냥 땅에 박아만 놓으면 되니까. 그럼 살고 해서 포기수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지 마시라고. 한 포기로 정말 이거는 만수로. 반수로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 저도 씨앗으로 이거 발화시켜가지고 지금 밭을 만든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이게 씨앗 발화를 자꾸 하게 되면, 뭐랄까, 이제 그 원래, 꺾어지는 원래 상태 그대로 나오는데, 종자로 발화시키는 경우는 모든 식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변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꽃이 예뻤는데, 좀 덜 예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듬해에는 발화된 그거를 없애버려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 발화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심다 보면은 이렇게 좀 희석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안 예쁜 꽃만 남을 수 있으니까요. 자연 발화됐을 때 어느 정도 뽑아내고 그 원래 예쁜 꽃 있잖아요. 원래 예뻤던 꽃.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원래 겹꽃이었는데 겹이 이것도 자체로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겹이 좀 줄어들면서 원래 모양보다는 좀 안 예뻐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원래 모양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겹꽃이었거든요. 이렇게 겹꽃이 온전히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온전한 꽃들이 이제 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지면은 꽃이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안에 보면은 씨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씨앗을 얘 워낙 자연 발화가 잘 돼서 따로 파종할 필요가 없지만 이 꽃의 모양을 예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따서 이거를 심어도 이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게 나오고 일부가 겹꽃이 나오고 좀 변종이 된 게 나오고 그렇긴 확률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씨앗을 따로 받아서 이런 씨앗 위주로 뿌리시는 게 이 모양을 유지하는 데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안 예쁜 씨앗의 꽃에서 나온 자연 발화된 것들은 뽑아내시고 이런 걸로 이 품질을 유지해 꽃의 품질 이런 것을 유지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살짝 보여주는 게 있네요. 여기 보면은 땅에 닿진 않았지만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눕혀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였죠. 그래서 위를 향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땅에 뿌리를 받겠죠. 그러면 얘가 커서 다시 이제 이렇게 큰 메리골드가 돼가지고요.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충분히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지금은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요. 지금까지 메리골드의 엄청난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메리골드를 여러분들의 정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팁을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항상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고요.